안녕하십니까. 적정재배로 농산물 제값받기 실현을 돕는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올해 가을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공기가 맑은 날이 많은데요. 황금빛으로 물든 농촌의 들녘을 보며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11월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고 이동성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40%로 예상됩니다. 특히 11월 초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이 50%에 이를 전망이니 냉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11월 쌀의 생산량과 가격 현황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올해 중만생종벼 작황이 평년 내외 수준으로 예상되고 조생종벼의 작황은 양호한데요. 통계청이 밝힌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82만 7천 톤으로 평년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쌀 가격은 10월 15일자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2.9% 상승했습니다. 이제 쌀의 생육과 재고에 따른 생산량 및 가격 동향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32만 톤이 증가한 382만 7천 톤이 될 전망인데요. 지난해에 비해 9.1% 증가하고 평년에 비해 0.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과 8월 일조량이 증가하고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기상 여건이 좋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완전 나달 수가 늘어나 단수가 증가하고 재배 면적 역시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벼의 생육 상황을 살펴보면 중만생종벼의 생육은 조생종에 비해 부진하지만 평년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관측센터 논벼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잦은 비와 병충해 발생으로 중만생종의 작황이 9월에 비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증가했지만 평년에 비하면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병해충 피해 정도와 도정 수율의 변화, 그리고 기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작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산지 유통업체 재고량을 살펴보면 전년보다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 쌀 생산량과 구곡 재고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0월 10일 기준 재고량은 23만 7천 톤으로 전년에 비해 33.9% 증가했습니다. 올해 정부 매입량을 포함한 벼 매입 실적은 10월 19일 기준으로 55만 6천 톤으로 계획량 대비 22.8%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구곡의 재고량이 증가하고 수확이 지연되면서 신곡 매입은 생산량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산지 가격은 10월 15일 기준으로 20kg에 5만 5,107원으로 전년에 비해 2.9% 상승했습니다. 이는 조생종벼의 가격이 상승하고 수확이 지연되면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병해충 피해 정도와 도정 수율 변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11월 실수확량 수치, 마지막으로 정부의 격리 여부에 따라서 쌀 가격은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농업 관측 정보는 농업 관측센터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병충해 발생 상황에 따른 피해 벼 매입과 재해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쌀 품위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희망하는 피해벼의 물량을 매입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피해벼의 매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매입가격이 결정될 예정인데요. 피해벼 매입과 재해지원을 위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 우리 쌀과 농산물로 건강과 면역력을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마련한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이었습니다.